어우 김첨지 이 자식 내 남편이었어 봐 가만 안 뒀다 씨. 그럼 김첨지 심정 문제 맞췄지? 당연히 1번 비싼 설렁탕 값에 무서웠다. 무슨 소리야 3번 아픈 아내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다. 뭔 놈의 아내 생각이야 돈밖에 모르는 놈이. 이 본문 내용 보면 아내 생각에 아내가 죽었다고 거짓말도 하고. 이 심정 똑바로 말해. 비싼 설렁탕 값에 무서웠지. 아 무서워요. 지금이 제일 무서워요. 어쩐지 오늘 운수가 좋더라니. 하지마. 괜한 주인공 괴롭히지 말고 국어는 일취월장 김동욱 하자 영원 메가패스.